사진 한번 찍고. 오늘도 사랑하기 더 좋은 날 여러분의 한번 들려주세요. 문자번호 몰라서 검색했어요. 문자번호는 샵 8001번입니다. 아, 저도 너무너무 반갑고요. 예, 저도 너무너무 좋습니다. 자, 치킨 세트 선물로 보내드릴게요. 자주 오세요. 자, 박정현 씨. 다 와가지고 여기가 너무 복잡해. 출근했습니다.
성경 필사를 하고 있어요. 원래 아침에 일어나서 요즘에 조금 일찍 일어나고 있었거든요.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필사를 했었는데 어제 좀 잠을 새벽에 한번 깨고 나서 못 자서 오늘 애들이랑 8시까지 잠을 잔 거예요. 그래서 아침에 할 시간은 없고 그래서 성경책이랑 노트 가지고 와서 지금 공방에서 이거 먼저 하고 하려고 청소하고 그리고 지금 필사를 하고 있어요. 그냥 의식적으로라도 좀 우선순위를 눈 뜨자마자 뭐 핸드폰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내가 해야 될 일들이나 하고 싶은 거를 먼저 보고 하는 것보다 그냥 요즘에는 말씀이랑 기도 먼저 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긴 한데 그렇다고 뭐 되게 괜찮은 인간이 되는 건 아니고 사실 이건 뭐 수행하려고 하는 그런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말씀으로 변화된 삶을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거 마무리하고 오늘 작업해야 될 것들을 해보겠습니다. 바깥에 보면 이렇게 무지개 다리가 보이거든요. 오늘 근데 약간 해변 끝에 있는 작은 항구 도시 같은 느낌이 항상 들어요. 저거 보면. 이제 저는 물레를 조금 차고 좀 이따 갈 건데 오늘 제가 브런치 작가가 됐거든요. 그 브런치를 제가 한 두 번 정도 도전을 했었는데 그때마다 별로 나의 글이 기대가 되지 않는다. 그 메일이 그렇게 와요. 어쨌든 글이 별로 근데 기대가 되지 않는다. 뭐 이런 식으로 와서 좀 기분이 되게 좀 나쁘긴 한데 제가 글쓰기 수업을 한 그래도 1년 정도 했거든요. 쭉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 글을 쓰려고 하긴 했었는데 막상 브런치 작가가 된다고 뭐가 되는 건 아닌데 떨어지고 나니까 좀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. 근데 이제 같이 글쓰기 멤버 하는 멤버들이 있는데 이제 막 도전하기로 하고 이제 막 도전을 하고 있었나 봐요. 저는 아무튼 아까 브런치 작가가 됐다고 하는 메일을 받았는데 혼자 울었잖아요. 아니 요즘에 동생이 이제 그 공방 릴스 같은 거 찍어준다고 영상을 찍어주고 있는데 제가 하는 걸 보고 동생이 되게 효율이 없다고 느꼈나 봐요. 도자기가 막 100% 성공하지는 않으니까 한 가마가 그래서 뭔가 언니 되게 효율 없어 보인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약간 제 마음이 좀 쪼그라들었는데 되게 해놓은 것도 없는 것 같고 뭔가 근데 아무튼 또 떨어지면 되게 실망할 것 같아서 좀 걱정되는 마음으로 메일을 확인했는데 작가가 되었다고 축하한다고 메일이 온 거예요. 그래가지고 뭔가 이거 됐다고 진짜 무슨 작가가 되는 건 아닌데 아 그래도 그래 그렇게 뭔가 다 헛되진 않았어요. 약간 이렇게 위로해 주는 것 같아가지고 좀 약간 눈물이 나더라고요. 아무튼 그렇습니다. 그건 그렇고 안 되실 때는 되게 막 그 되는 것만으로도 진짜 되게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 보였는데 막상 내가 딱 되고 나니까 아 이제 그걸 어떻게 채우지? 그리고 됐다고 내가 뭐 작가가 된 것도 아닌데 또 그렇게 막 그럴 일도 또 아닌 거예요. 그러니까 다른 그러니까 내가 못하고 나한테 없을 때는 되게 대단해 보이고 되게 커 보이는데 막상 나한테 오니까 이것도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해나갈까? 막 좀 그런 걱정도 들고 아무튼 그랬습니다. 아무튼 해보겠습니다. 머리를 잘랐거든요. 근데 내가 머리를 길 때마다 내가 머리를 이렇게 길면은
막 방황교 같다 그랬는데 남편이 막 조한선 닮았다고 조한선 형이라고 막 그랬는데 이번에 파마하고 집에 가니까 막 웃는 거였어. 왜 또? 뭐 누구 닮았는데? 남자지 이랬더니 막 축구랑 슛돌이 알아? 몰라. 거기서 나오는 시저라고 있는데 그 시저 닮았다는 거. 뭐 찾아보니까 또 막 무슨 머리 막 이런 바람머리 같은 거 하고 막 이렇게 길고 막 그런 축구 선수더라고요. 아 그래서 이제는 그냥 그러려니 그래 닮았나 보다. 그냥 아무튼 그랬어요. 이제 할 일 하겠습니다. 퇴근을 해보겠습니다. 지금 11시 40분인데 뭔가 올해는 있었는데 막 엄청 제대로 뭔가 한 것 같진 않고 또 그냥 가긴 아쉽지만 또 내일을 위해서 일단 가야 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. 이제 퇴근할 거예요. 근데 왜 이렇게 찍고 있죠? 뭔가 이렇게 아무튼 가겠습니다.